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교독해 드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틀을 깨고 승리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 보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두 구절만 암송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고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 심령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오직과 집중이었는데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어, 바울이 이제 어, 시위대 감옥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든지 계속 살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종교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니까 사실은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가, 가고 싶다고 오히려 천국 가기를 더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살아도 감사한 것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집중이 나의 집중이 이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겠느냐, 이 여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력하고 기도하면 25세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에 하신 평지순의 말씀입니다. 말씀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참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본문 이십팔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2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자는 어떤 인간적인 혈육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철회를 그 통해서도 우리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생명 살리는 언약의 비전을 평생 품었고 죽을 때까지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요셉의 관심은 흩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이제 형들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리고 갈때뭣도 가져가라고 했죠. 내 유골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거기 묻어 달라고 약속했던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그래서 요셉의 운구 행렬은 그 자체가 뭡니까? 말씀 성취의 발걸음. 그 자체가 전도 캠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아가게 되죠.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을 지키는 삶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죽은 후에까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생각도 경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는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 나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대 삶에 적용할 작은 실천 사항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1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쌓이면 이 말씀 성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악한 세대를 살리는 삶입니다. 본문 29-30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노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악한 세대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육신적인 표정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 어떤 신기한 육신적인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정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이 바다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와 가지고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만 그들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교통법규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악한 세대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좋은 정보도 아니고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지난 주일부터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반기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모아져서 생명 살리기 위한 잔치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다 장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생명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그것이 부담되는,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당연한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어, 저희 마곡에 어, 장례가 나서 이 부산으로 장례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이 굉장히 멀죠. 어, 13시간 걸려서 갔다 왔는데, 참 부산 사는 분들이 참먼 곳에 사신다. 부산에서 이 서울 예언교회까지 오셨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근데 그 13시간을 갔다 오는데, 가가 지고 그 유가족들이 쫙 앉아 있는데, 한 6, 7곱 분이. 쫙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 복음 전파에 진전 이루어지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1세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한번 있는 기회고 그렇죠? 어쩌면 다시는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13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생명을 몇명 건졌습니까?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역사를 다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가보니까 고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소천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가셨을까? 그냥 종교 생활하다 간거 아닐까? 이런 또 이렇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어 거기 이제 올케 우리 집사님 올케 되는 분이 우리 교회의 영접 메시지를 딱 녹화해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계속 보여 드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한달 전에 말문을 닫으셨대. 근데 이거 우리 우리 교회 영접 메시지를 계속 보여 드리니까 그리고 영적 기도 해 드리고 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가셨대요. 참 얼마나 감사하죠. 어, 제가 그리고 그 세례 교육을 주일날 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 됐다 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우리 예원 교회 오셔서 이렇게 커버넌트 쪽 본당에서 멕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뭐 교회 교육한다고 뭐, 아뭐 하나님은 뭐, 어쩌, 어쩌, 뭐 그렇게 딱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정말 복음을 누리시고 있고 예수 생명이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우, 아우,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두렵대 그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그걸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정말 복음을 누리나? 이걸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물어봤더니 예배드릴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또 귀가 잘안 들려. 그래서 제가 귀에다 귀에다 갖다 대고 갖다 대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차근차근히? 그랬더니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딱 전해드리니까 아 그렇군 영접을 딱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내음에그 전에는 뭐, 뭐 하늘에 계시더라고 이제 우리가 생명 살리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그렇죠? 어디 나가기 전에 내 주변에 이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품고 기도하시면서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영적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다 염려가 되십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다 그냥 흘려버리고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이게 허하단 말이에요. 왜내 안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강단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가 내 기억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바로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떤 집이라고 그랬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조금만 이저 홍수나무 이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무리 풍파가 오고 아무리 비바람 쳐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을 쓰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없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사람은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문제 왔다? 기도하면 되지. 고민 있다? 내 강단 말씀에서 답 얻으면 되지. 오늘 예배 가면 답 나오겠지. 답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사, 사람이 단순해져요. 왜? 응답을 받으니 단순해져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그리고 이 응답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신앙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왜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막 머리를 짜내야 돼요. 수단 방법을 써야 되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